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그 시작을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은 마치 이 세 가지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한 이야기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천국이 그와 같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란트를 맡은 세 종들, 그들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듯이 임금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편 왼편과 오른편으로 사람을 쫙 나눠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라. 그 나라로 인도하는 복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가른다. 천국이 그와 같다 하고 천국에 대하여 이 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 제가 천국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곳.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서로 평화롭고 기뻐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하여 많은 설교와 연구를 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천국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 문 앞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몸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여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의 삶을 주님이 주실 건데 그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천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제가 정리한 천국의 정의는 뭔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어떤 날은 눈물 나고 어떤 날은 너무 신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인데 저는 그 세상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그 세상은 새소망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조찬미는 어제 시험을 봤는데요. 미용사 자격시험을 삼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얼마나 준비하는 게 힘드는지 어제 아침에는 제가 혼자 방에서 들어보니까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 간절하구나.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참이야, 인생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오늘 녹차가 돼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조찬미의 미래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피부 미용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취업의 문도 해결되고, 자기가 꿈꾸는 멋진 삶을 기지개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세상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주시려고 예배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위하여 멋진 삶을, 인생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이에요. 우리 이덕순 집사님은 아들이 셋 있고 딸이 둘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에게 그동안에 만남을 갖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평생 남편을 일찍 잃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생선 가게 하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그 아들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제 81 잔치를 벌이는데 아들이 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세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뭐냐고요? 제가 정의 내리는 건 이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쫙 기름은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거기 못 들어갔어요. 주인이 예비한 잔치자리에, 신랑이 예비한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두 종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잔치에 들어가라 하고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미련한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니 주인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이 저에게 멋진 잔치를 예비해 놓고 저의 인생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예비해 놨는데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는데, 즉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다 졸고 있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셨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준비해야지, 기도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준비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또 지혜로운 종들처럼 맡겨주신 본분,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올 때 두 가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두 번째 기도는 뭐였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내게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기 본분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깨개개 이 한 달란트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나 주고. 그러나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죠.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동안 모은
그 돈 액수와 맞먹는 금액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혼자 계산했더니 5억 4천. 5억 4천만 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우리 인생에도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가정도 주시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인생, 인생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게 이 귀한 걸 주셨으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거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고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 주신 인생을 그 일을 해서 열심히 살면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주님, 제게 인생을 주셨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가정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 제가 멀리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지 않고요. 우리 가정을 잘 돌보았어요. 그때 정말 저는 힘들었지만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밤잠 못 자고 가정을 돌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컸어요. 하고 주님 앞에 얘기하겠죠. 그럼 주인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유, 내 팔자야. 나는 뭐를 해도 안 되네.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저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겠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이금수 권사님이 하나님 저희가 다 열심히 달려왔다고 한 해 동안 그랬어요. 정말 그 기도대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내가 맡은 본분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잔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가 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본분을 받자마자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복을 주실 줄도 모르고 그냥 팔자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없어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바로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5장 31절부터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신약 성경에서 인자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자기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왜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겠어요? 옛날에 보면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는 마패를 들고 임금이 자기에게 준 그 권세를 상징하는 표시를 들고 지방 관하의 수령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은 이제 자기 군졸들을 이끌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군졸들 다 모아가잖아요. 그 관하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탐관 오리를 심판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그
재판석에 그 자리에 앉으시니,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쫙 가른다. 주님이 오셔서 사람을 둘로 가르셔서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악인들에게는 영벌의 그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심판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요새 월드컵 축구 보고 있죠? 우리나라가 16강에서 누구한테 졌죠? 브라질한테 졌죠? 그때 브라질 선수들이 골 넣으니까 감독도 함께 춤을 추더라고요. 그랬더니 세계 언론이 아무리 기분이 좋다고 한국 팀도 배려해야지 감독마저 춤을 추면 어떡합니까? 그런 글이 나왔어요. 근데 브라질이 어떻게 됐어요? 우승 후보 0번이잖아요. 근데 그 브라질이 크로아티아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잘한다는 네이마르 울잖아요. 포르투갈의 호날두도 어젯밤에 져가지고 또 울잖아요. 무적함대라고 불렀던 스페인 어떤 나라를 막 큰 수카로 이겼잖아요. 그 나라도 떨어졌어요.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할 줄 알았어요. 저 실력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우승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만한 나라들을 그 나라들이 쭉쭉 미끄러지는 걸 보고 아, 이 축구의 영역도 우리 주님이 관장하고 계시는구나. 나라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쭉 미끄러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나라들,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보좌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인생 뭐 자기 일한 만큼 먹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시합에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 중에 우리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잔치자리예요. 그 자리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들이시고 함께 기뻐하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들이시고 함께 기뻐하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세상을 좀 보아라. 너의 교회의 미래를 보아라. 너희 자손의 미래를 보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거죠.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이 축구 선수들을 양육했죠. 감독도 훌륭하고 선수들도 잘했어요. 홈 이점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선수들 정말 절박했어요. 월드컵에 나온 선수들 치고 절박하지 않는 선수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그리고 실력이 좋은 팀들이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 맞지요.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모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심판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들이셨는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 옥에 와서 너희들이 위로하여 줬고, 내가 집도 없고
나라도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희는 주님을 그렇게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입을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집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이 없거나 아니면 자유가 없거나 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는 사람을 보고 어휴, 없는 사람을 보고 욕할 때 뭐라고 욕하죠? 뭐가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모질이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없는 걸 보고 헐벗은 사람을 보고 어휴, 거지같이 벗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그 헐벗은 것을 채워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성미를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다 뭔가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한 것을 보고 아유 모자란 사람 하고 비난하면 얼마나 더 가슴 아파요. 근데 그 모자란 것을 보고 누군가 아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이 없구나 하고 몰래 싹 그것을 채워주면서 그 사람을 함께 일으켜주고 그 사람의 재능을 펴고 그 사람의 뜻을 펼 수 있도록 쫙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뭘 말했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 건망증. 아, 우리 목사님 주차해놓은 위치도 모르네. 아, 우리 목사님 자기 마이크 켜는 거 잊어버려서 다시 확인하네. 아, 우리 목사님 큰일이야 하고 험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 우리 목사님 나는 총명하니까 우리 목사님께 알려드려야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아유 왜 목회자를 잘 섬기라고 했지?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때 시절을 보자고요. 제 섬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일 작은 아이를 공동묘지에 묻고 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병들었는데 치료도 못하고 우리 시골 공동묘지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묻고 왔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미 같은 거 했잖아요. 그 시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교회 목사였어요. 돈도 못 벌고 제일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목사는 사례비를 잘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집안도 사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요새 좀 대상포진 때문에 쉬고 있지만 지금은 목사를 잘 먹여야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보면 자기 주변에 건강이 모자란 사람이 있고 또는 나이가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 삶 중에 뭔가가 부족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몰래 채워주거나 또는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그 순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때 이거 부족했는데 네가 나 채워줬지 하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악인 심판받을 사람 누구예요?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왜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나그네 되어서 거할 곳이 없을 때 맞아들이지도 않았잖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언제 우리 집에 왔어요? 주님 언제 헐벗은 적 없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결핍한 자로 너 옆에 있었는데 너는 내가 옆에 있는 걸 보고도 외면했다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이에도 그런 게 있죠. 김숙자 집사님은 요리 솜씨가 있고 건강이 있어요. 근데 최병길 장로님은 요리 솜씨도 없고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김숙자 집사님, 최병길 장로님 요리로 대접하고 잘 보살펴 드려요. 근데 또 최병길 장로님에게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김숙자 집사님에게 필요한 지식, 상식, 믿음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 주셔요. 어때요? 결핍을 채워주는 사이,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평생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살았지만 많은 고생을 했고 비행기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만 빼고 모든 일을 다 했다. 하지만 이 노년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실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감사의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김숙자 집사님도 지금 힘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팁을 드린 거예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내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최병길 장로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섬길 때마다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수고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들지만 격려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믿음으로 사실 때 우리 최 장로님 가정은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생각해보면 천국이 어디예요? 지옥은 어디예요? 지옥은요, 내게 없는 것을 누가 지적질할 때 거기가 지옥이에요. 나는 콤플렉스가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콕 지적질해주면 아, 나 콤플렉스 있는데 잘 알려주네 이러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엄마가 나를 불러서 심부름 시키는 바람에 친구들은 다 축구하러 갔는데 저만 뒤늦게 엄마 심부름 다 끝내고 막 초등학교로 뛰어갔어요. 논두렁을 헤치고 막 갔죠. 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양편으로 앉아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시합이 끝날 때까지 야 이리와 같이 차자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쯤 혼자 삐져가지고 그 논길을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나쁜 놈들 나도 같이 하자고 하지. 내가 얼마나 축구 좋아하는데 누가 저한테 지적질한 건 아니에요. 같이 축구하자 이 말 안 해준 거예요. 지금 50이 중반이 됐는데 지금까지 못 있잖아요. 하물며 내게 콤플렉스인 거, 내 약점인 거를 누가 콕 찢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또 제가 고등학생 1학년이 되었어요. 섬마을에서 있다가 광주로 고등학교를 갔죠. 그 광주로 고등학교를 갔더니 이만한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이제 처음 촌놈이 광주 와가지고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완도에 있다가 광주 오니까 여기는 얼굴도 다 때깔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시커멓고요. 맨날 들판에서 뛰어노니까. 그리고 말도 어찌 그렇게 완도 사투리를 하는지 입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일이 기억나요. 제가 학생회 예배에 갔는데 학생회 부회장 여자 선배죠.
제 가슴에다가 십자가 배지를 달아줬어요. 어휴, 그 부회장 누나는 정말 이뻤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희미하지만 너무 예뻤어요. 여기 십자가 배지 새로 왔다고 달아주는데 기억 잊지 못해요. 근데 그보다 더 기억에 잊지 못하는 거는 제 1년 선배, 그 선배가 제가 왔다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도에서 왔어. 너 완도에서 왔다며 이리 와 하고 말을 걸어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문관현이라고 하는 선배가 서울대에 갔는데 YTN 기자가 돼가지고 훌륭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저를 이렇게 끌어주는 거 있죠. 섬마을에서 와가지고 촌놈 콤플렉스가 있는 그리고 낯선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저를 이렇게 끌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저의 약점 때문에 혼자 주눅들어 있는 저를 손 내밀고 자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여러 만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제가 기지개를 켜고 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천국이 어딘가요? 지옥이 어딘가요? 지옥은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찌를 때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딘가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발견을 하고서 자기도 대신 아파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벌거벗은 사람 있으면 옷 입혀주고 집 없이 나그네 된 사람 있으면 맞아주고 또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주고 목마른 사람 있으면 물을 주고 그런데 이 여섯 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급해요.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해요? 차분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급한 것 보고 지적하면 그 사람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말이 너무 없어요. 그걸 보고 그에게 따뜻한 말로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도 그에게 있는 재능이 꽃피게 될 거예요. 천국은 어딘가? 결핍을 채워주는 그리고 함께 손잡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제일 부족한 것은 뭔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부족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 분이죠. 제가 우리 세수만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제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우리 옆에 앞에 있는 이주은 집사님이랑 대화를 언젠가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글을 썼어요. 이심전심. 우리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말을 섞다. 말을 섞는 게 이렇게 좋구나. 제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런 경험을 해요. 아, 우리 어머니를 만난 기분이구나. 그런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어딘가요? 내가 너랑 말을 섞나 봐라. 이런 게 지옥이에요. 지옥. 단절해 버리는 거.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우리 성경 구절에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주님 왜 속히 오실까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걸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참고 섬겨야지. 김숙자 집사님, 주님이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저 사람과 이제 단절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다르거든. 그래도 주님이 속히 오시니까 그걸 생각하고 참아야지. 그리고 다시 다가가야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데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내가 계속 이렇게 마음 상한 채로 원수된 채로 또는 외면한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참고 더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 손잡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